굉장히 바닷속에서 완전히 헤엄치는 듯한 이런 작품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 작품들이 다 하나같이 한지 위에다 그렸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네. 여기를 보시면 그 한지다 하는 게 달도 이제 핑크 달이에요. 달도. 진짜 되게 핑크 달에 밑에 해마도 있고. 예, 그러면 여기 밑에 바다에 둥근 거는 이제 물방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방울을 상징하고 이제 내일도 이제 해내자. 일터에 나가서 해오리라. 전체적으로 푸른 빛의 물감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네. 바닷속이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이 어둠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그런 해녀의 느낌이랄까요? 네. 이제 해녀도 다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해녀도 끼가 저는... 있어야 하는구나. 정말 그 특징이... 아니, 3, 4분을 끼가 아니고 아니.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해녀도 타고나야 되죠? 타고나야죠. 타고나야 되더라고요. 저는 딱 30초예요. 30초 물에 들어가면 거기 끝이에요. 저도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전 씨 이 주제도 직접 정하신 거죠? 해녀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과거의 해녀, 현재, 또 미래까지 봐야 되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왜 달이냐면 이제 해녀분들이 고달픈 생활을 달빛에 비유한 거죠. 아침 새벽에도 이제 썰물일 때 바다에 들어가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시네. 네, 그러면 새벽녘에도 달빛이 있습니다. 하얗게 달이 떠 있어요. 아, 강효순 작가님, 오늘 있잖아요. 이 작품들과 조금 느낌을 맞춰서 이 밤의 여왕 컨셉으로 좀 의상을 맞춰 입고 오신 건가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럼요. 아, 귀여워. 아니, 근데 요번에 이게 작품들 있잖아요. 사실, 네. 우리 작품 전시하면은 작가님들 네. 보통 그 작품들을 충분히 좀 느끼실 수 있게 이렇게 네. 춤도 춰주시고 이렇게 좀 작품들 많이 어필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무조건 있어요. 아, 저는 춤은 잘 춰요. 네. 아니, 춤을 잘 추시나요? 그래요. 아, 탱고를 좋아해요. 이 달빛 해녀 이 작품들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네. 완전히 좀 느낌 있게 한번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추셔서 제가 밀렸어요. 손짓이 남다르세요, 저는. 약간 춤이 좀 이상해지는 정도. 달빛 아래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탱고까지. 와, 마치 한 쌍의 우리 해녀가 돼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한지 위에 유화를 이렇게 솔솔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 표현해서 이 해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표현한 달빛 해녀전.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